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이펙터를 계속해서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킬러 V. 킬러 V. 예, 라는 모델입니다. 이 킬러 V는 50년대와 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시원하고 독창적인 앰프에서 영감을 얻은 비브라토 서킷이라고 하네요. 모든 세부사항을 염두에 두고 프리앰프, 위상인버터, 파워앰프 및 컴프감 등 앰프의 사운드 및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한 이펙터다. 아, 그래서 드라이브까지 먹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이랑 나는 그냥 비브라토 이펙터인 줄 알았어. 이게 제가 이제 이전에 은총 씨랑 처음 크레이티브 서킷을 리뷰했을 때는 그 독립적인 기능이 이제 뭐 오버드라이브면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면 프리앰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담고 있는 이펙터들이 줄을 잃었다면 오늘 다뤄볼 여러 개의 이펙터들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 이펙터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드라이브류 같은 경우에는 연주자분들이 굉장히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그쵸?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뭐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져 취향이 정해져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요새 연주자분들은 굉장히 그 공간계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죠. 쓰시다 보니까 세세하게 조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소비자 요구에 맞춰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높은 헤드룸과 최고의 진공관 앰프톤을 위해 아날로그 JFET 기술과 내부전환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여 오버앰프 사운드뿐만 아니라 낮은 게인 클린 사운드도 재현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기존의 앰프에서 피치 변조 효과를 완벽하게 복각하였으며 3D 음향 이미지와 음악적인 느낌을 향상시킨 페달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병렬로 배치해서 보다 자연스럽고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소용돌이 치는 페이저와 바이브 사운드를 들려주는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네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앰프와 동일한 게인 역할을 합니다. 마스터 이펙터의 출력을 조절하고요. 뎁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토글이 하나 있는데요. BNM 토글이 있습니다. 앰프 사운드를 재현한 페달인 만큼 프리앰프 섹션의 느낌과 동작을 제어를 하는데요. 브라이트, 노멀, 멜로우. 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쪽에 보시면은 웻 드라이 토글이 있는데 네, 웻 드라이 웻 토글이네요. 네. 이펙트의 웻 시그널만 사용을 하거나 드라이 시그널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사용할 때 좋네. 섞을 수도 있고 편의성을 더 갖추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네. 모듈레이션 이펙트의 속도를 네, 조절합니다. 그렇죠. 바이패스 스위치와 비브라토 스위치가 있는데요. 바이패스는 이펙터를 온오프하고 비브라토는 피치 시프팅을 구동하는 LFO를 활성화하거나 끌 수 있다. 비브라토를 껐다 켰다 하는 거구나.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충분히 좋은데? 일단은 바이패스는 네. 야 이거 좋다. 그렇죠. 이 지글지글한 게 프리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뭐냐면은 약간 시대를 조금 거슬러서 뒤로 올라간 듯한 느낌도 조금 들고요. 이 질감 자체가 네. 약간 로우파이해지는 느낌도 있으면서 네. 근데 이제 요즘 이펙터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로우파이를 지향하면서도 이게 조금 반업 법적인 표현이긴 한데 해상도가 또 네, 이외로 높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토글을 네, 이용을 해서 네. 브라이트 노멀 멜로우 노멀 멜로우 숨을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브라이트 사운드거든요. 네. 노멀 네.
많다. 이 일반적인 이펙터들에서 네. 이렇게 토글을 이용해서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 저랑 은총 씨가 항상 공통된 의견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뭐 모드가 세 가지면 두 개 정도는 훌륭한데 하나는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네. 많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 목적에 맞게 멜로우, 노멀, 브라이트 확실하게 이름값하게 딱 있네요. 제가 일단 노멀에다가 돌려놓고요. 네. 비브라토 사운드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멀미가 날 정도로. 네, 이게 약간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이 네. 게인 노브가 있다 보니까 네네. 로우 게인이 살짝 들어가면서 이거 훨씬 소리가 이렇게 딱 트이는 것처럼 네네. 느껴지는 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런 게 싫으면은 게인 노브를 다 낮춰서 쓰시면 아,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네. 게인 노브를 다 낮춘 상태로 한번 들어볼까요? 볼륨 노브죠. 그렇네요. 이 뭔가 이 물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이 비브라토 특유의 이 입체감 있는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이 위상계 이펙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들은 많이 해소를 했지만 네. 볼륨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거나 네. 어떤 분들은 확 커져. 그렇죠. 제가 예전에 브랜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유니바이브를 하나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이브 기능을 다 끄고 부스트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볼륨이 확 커지니까 네, 그렇게 썼던 적이 기억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춘 데다가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스터를 또 추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클린 사운드에서 비브라토 사운드로 넘어갔을 때 전혀 이질감 없이 잘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운드를 좀 더 들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외 시그널만 나가고 있거든요. 네. 드라이와 웻을 섞은 사운드 한번. 아, 요게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아니, 왠지 모르겠는데 왜 좀 저도 이게 지금 버즈비에서 아마 최초 국내 최초로 네네. 방송되는 거고 네네. 아무 어디에서도 지금 뭐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입체적이네요. 네, 소리가 입체적인 부분이 네. 있어요. 저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까 대표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입체감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테레오를 지원하는 스테레오 아웃을 지원을 하는 위상계 이펙터들이 많이 있어요. 앰프를 두 개를 썼을 때 환상적인 효과를 그렇죠. 연출을 하는 그런 이펙터의 사운드와 일반적인 위상계 사운드의 중간 정도 있는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쉬면서 네. 대표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밴드 합주 중에 위상계를 밟게 되면 그렇죠. 묻히죠. 묻히죠. 네. 소리가 묻히는데 드러머가 너 뭐하냐?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유저들이 많이 있는데 게인 노브랑 마스터 노브를 조절을 해서 튀어나오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강점이 아닌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이 위상계 이펙터 쪽에서 다시 프리 쪽으로 돌아가서 사운드를 게인 쪽 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만져보면서 사운드를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다. 이런 느낌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이렇게 가볼게요. 마스터를 좀 줄이고.
어우 좋아. 그렇죠? 이게 약간 뭐랄까 독립적인 드라이브로도 사용할 네. 수 있을 정도로 네, 퀄리티가 있는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톤 노브를 좀 만져볼게요. 베이스를 저는 약간 느낌이 네. 캘리포니아 앰프 쪽보다는 영국 앰프 쪽 그러니까. 네. 사운드가 네. 좀 더 연출이 되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알갱이도 굵고 네, 오아시스인데 네, 이 자글자글한 느낌, 입자감 있는 드라이브 사운드가 쏟아져 나오는 게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 상태에서 게인을 좀 높인 상태에서 비브라토로 한번 앰프 찢어지겠다. 와 좋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타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페달 보드에 네. 드라이브 페달이 있는데 비브라토 페달 하나 사서 같이 썼을 때 네. 메인 드라이브를 그 톤을 비브라토와 같이 섞어서 써야 네네네.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되면은 이제 드라이브 톤을 내가 줄이고 싶으면 메인 드라이브의 드라이브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서 내 메인 드라이브는 지키고 싶지만. 네. 비브라토에 다른 질감의 드라이브를 넣고 싶다. 이렇게 따로 컨트롤하고 싶으신 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이 프리라든지 드라이브 계열이 함께 있는 위상계 이펙터 자체가 조금 드물기도 하지만 이런 위상계와 드라이브 계열이 함께 있는 페달들 같은 경우에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브 따로 쓰고 위상계 따로 썼을 때 그런 느낌들이 잘 연출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둘 개 같이 밟았을 때도 그렇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네.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가 첫 타자가 너무 강타자가 아닌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타자도 네, 나쁘지 않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병원 선생님 먼저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킬러 V에 킬러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저 아까 3D 사운드 같이 이렇게 네. 입체감이 있다 그러는데 3D는 아닌 것 같고요. 네. 4D 같습니다. 냄새가 나 앰프에서 앰프도 무슨 타는 내가 자글자글한 느낌. 멋진 한줄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라고 네. 했으니까 뭐랄까 이 바이브의 이 비브라토의 웨이브 느낌도 네, 있고 캘리포니아산 큰 파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시원하고 독창적인 앰프 확실하고 네. 잘 연출해준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5, 9.0!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여기서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줬던 부분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위상계. 위상계를 사용을 하면서 연주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들을 잘 해소를 했다. 아이디어적인 거죠. 비브라토만 단독으로 구입할 때 네. 부담감 느끼는 연주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공연할 때 비브라토가 들어가는 곡이 별로 없어요. 길어야 네, 정말 길어야 10분. 10분. 10분 정도면은 정상적인 연주자는 아니죠. 네, 비브라토를 그렇죠. 10분이 났으면. 네, 그렇죠. 연주자는 아니지만 저 같은 그 경우에는 한 3초. 그렇죠. 네, 5초.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프리 아니면 드라이브 네. 그리고 비브라토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